들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찾아갔다고. 괜찮아요?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저기, 제가 좀 피곤해서요. 쉬고 싶은데. 그래요. 올라가 있어요. 내가 간단하게 요깃거리라도 해서 갈 테니까. 아니요. 그냥 잘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김시영 그 인간. 제가 일하던 가게 손님이었어요. 무슨 가게? 아! 당연히 제 이력서가 가짜라는 걸 알았고,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해주더니 나중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불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왔어요. 무슨 일을 시켰는데? 수장고 그림을 빼오라고. 미술관에 등록된 그림을 빼돌렸다는 거야? 야, 어쩐지. 어? 저 수장고에 손탄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수장고 그림 빼돌린 거랑 이 동영상이랑 무슨 상관인데? 동영상에 있는 그림도 내가 바꿔치기 한 거거든. 수장고 그림 빼돌린 방법으로. 그냥 빼돌리면 금방 눈치채니까 가짜 그림이랑 바꿔치기 해왔어. 근데 그때 일은 다른 때랑 좀 달랐던 게, 김시영이 원래 그림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거야. 관장님이 망가뜨린 가짜 그림은 다시 가져오고.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면 김시영이 마약이든 가짜 그림을 진짜랑 바꿔치기 시켰고, 관장님이 그걸 찾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동영상을 찍고 나서는 그림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놨다. 맞아? 동영상이 목적이었다는 거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가면서 얘기하자. 타지 마요. 타지 마. 내 차 타고 가요. 내가 바래다 줄 테니까 내 차 타고 가라고. 진 선생님. 나랑 먼저 얘기해요. 나랑 할 얘기 있잖아. 우리 아침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언제까지 이 치질한 얘기 듣고 있을 거야?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 마.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혼란스러우시고. 신경 안 써. 다행이네. 난 또. 지금부터는 너랑 나 우리 두 사람 얘기만 할게. 내가 잘못해서 달리야. 미안해. 오빠. 너 다시 만났을 때 그때 했었어야 하는 말인데 못했어. 아무 생각이 안 났었거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 인생의 여자는 너밖에 없구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그런 이야기를 왜? 그래서 5년 전 내렸던 내 선택이 미칠 것처럼 후회스러워. 알아서. 당시 그룹 내 내 위치가 위태로워서 혈연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에 맞닥뜨리기가 두려워서 뭔가 핑계를 갖다 대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렸던 내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어. 저기 오빠. 하지만 이제 자책과 후회는 그만하기로 했어.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저질렀던 잘못 네 옆에서 평생 만회하면서 네 유치면서 살게. 아버지는 아버지 살 게 찾고 넌 너 살 게 찾겠다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감자탕집 아들 싫다며. 아버지랑 같이 건설사 가져가. 돈돈 감자탕은 내가 맡을 테니까. 돈돈 FMB가 누구 건데? 어? 회장은 아버지고 본부장은 나야. 넌 일개 상무야, 상무. 그럼 돈돈 FMB를 지배하는 돈돈 홀딩스가 일개 상무인 내 거라는 것도 잘 알겠네. 뭐? 감자탕. 남들이 무시하고 냄새난다고 그렇게 진저리 칠 땐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는데. 계열 분리하자고. 건설사 형 준다니까. 꿈 좀 깨라 이 자식아 좀. 네가 이런다고 김달리랑 잘 될 것 같아? 무화과 안 돼. 안 된다고. 이건 계열 분리니 건설사니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형으로서 얘기할게. 장태진은 건드리지 마. 그 자식 건드리면 우리 감당 안 돼. 우리 돈돈?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야 임마. 안상태 윗선이 장태진이야? 뭐? 형이 쥐고 있는 게 장태진 뭐야? 무슨 비리라도 캔 거야? 애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내가 쥐긴 뭘 줘. 아이씨 색이잖아 색이. 정치권이고 사법부고 색이라면은 알아서 낀다는 말 몰라? 그리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건드려가지고 좋을 게 뭐 있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지. 난 분명히 경고했다. 장태진은 안 돼. 절대로. 지금 미술관에 무슨 여유가 있다고 내 돈을 갚아요? 가뜩이나 전시회까지 철거됐는데? 아 지금이 그럴 때냐고. 유치했던 바스키아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돼요. 소장 작품들도 옥션에 내놓고. 그럴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지. 안 그랬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뭐요? 작품을 헐값에 내놓고 싶지 않은 욕심. 좋은 전시회 우리 미술관에서 열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 때문에 진 선생님이 보낸 피해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쁜 시장거리를 달리며 음식 배달을 하고 작은 손으로 한 장 두 장 돈을 세가면서 또다시 주문을 받고 뛰어다녔을 어린 진 선생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돈돈 하는 거와는 다르게 진 선생님의 돈은 무겁게 느껴져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단 말이에요. 제 상황만 생각했지 진 선생님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요. 저 때문에 금전적 피해도 많이 보시고 집에서고 회사에서고 입장도 많이 난처하셨을 텐데 투자금이라도 꼭 돌려드리고 싶어요. 미리 양해 구했고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달리 씨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럼 장태진 때문인가? 진 선생님. 장태진이 프로포즈할 반지 찾고 다닌다던데 그것 때문이냐고.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기적으로 나와!
내 입장을 고려하니 마니. 내 돈이 무겁네 어쩌느니 그딴 개소리로 사람 불안하게 하지 말고. 피해니 부담이니 그건 내가 계산하는 거야. 당신이 먼저 이렇게 선수치지 않아도 본전 생각나면 내가 먼저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당신 아무데도 못 가. 너도 이제 그만 내 그늘로 들어와. 우리 결혼하자.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 나는 결혼해.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예. 내가 너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데 반발심 충분히 생길 수 있어. 갑자기 상황이 힘들어지면 아무한테나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할 때야? 오빠까지 왜 이래 정말? 네 상황 생각해서 인내심 갖고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내가 점점 불안해지네. 인내심이 바닥나려고 해. 오빠. 어쨌든 너는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해. 정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사람만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 여보세요? 네, 나 옥탑방인데 혹시 집입니까? 어. 그럼 달리 집에 왔는지 확인 좀 해줄래요? 퇴근한 것 같은데 핸드폰이 꺼져있네. 무슨 일인데 그래요? 김시영이 토꼈어요. 자세한 건 수사기밀이라 말할 수 없고, 김시영이 참고인에서 용의자가 됐는데 혹시 몰라서. 워낙 예측이 안 되는 놈이라. 달리씨! 달리씨! 여기서 난데 청송미술관 한큐나 송큐 연락처 알지? 관장님이요? 작가님 만나러 연청 가셨는데요. 이 시간이면 버스도 끊겼을 텐데. 아유, 택시를 탔으면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고. 아저씨. 아저씨. 네. 아, 정주영인데 내려야지. 죄송합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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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아, 이거 아가씨 거 맞죠? 놀래켜서 미안해요. 그러면 그 조심히 들어가셔요. 감사합니다. 저기 기사님! 신행리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전 벽돌 공장 있던 곳이라던데. 시방 이 시간에 그 여자 혼자 가기는 그렇고 그 택시 불러야지. 금방 간단께.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 타지 마. 내 차 타고 가요. 내가 바래다 줄 테니까 내 차 타고 가라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아무데도 가지 마요. 내 옆에 있어요. 진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진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채무자, 채권자 사이로. 동등한 관계에서 떳떳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사랑해요. 이상하죠. 우리의만 남은 어찌해. 나 오직 그대에게 이 사랑.